우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로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끊어서 첫 번째로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21절에서 25절까지 약간 끊었다가 읽겠습니다. 그래야 더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10절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절부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부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아움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읽는 중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느냐, 그것이 오늘의 설교가 되겠죠.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아봐야겠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휼함을 받지 못하던 자더니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사단 마귀에게 종이 되어졌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도 아니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우리들.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 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 이 실체를 먼저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실체를 먼저 말했느냐?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안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하나라도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선지자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 왜 나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2장 23절 끝부분에 주는 내 하나님이라 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계획하신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입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여러분, 항상 모든 순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전능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 그는 주님이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현한 말로 갖고 와야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엘로힘 아도나이, 나는 전능하신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랴. 그리고 에하드 아도나이, 나는 단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너희의 구원자니라.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것을 우리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그 행위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느냐,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서 그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진노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자는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야. 나의 주. 아멘.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나의 왕. 근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전능하신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아멘. 그분은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을 듣고 싶으셔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바로 이 이방인의 입에서도 듣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그 오래전에 계획했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명기 32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하나님이 그 질투를 일으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시기 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방인들을 먼저 불러서 우리를 먼저 만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유가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이방인을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버리는 자인데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니까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고 우리를 마치 부른 것 같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느냐면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라는 걸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선택한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알지도 못해서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저들 신을 너희가 섬기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저들에게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이 아니라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리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떤 걸 섬겼던 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해요.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어요. 우리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의 긍휼을 입지도 못했던 자.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방인을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 이유를 또 사도 바울이 똑같이 로마서 11장에 말해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로마서 11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 자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함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약에 율법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알았다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일을 이스라엘을 택하면서 거기서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면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이 아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를 그 통해서 나타내므로 이스라엘도 우리를 불렀던 그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시구나 라고 그들도 뒤늦게 따라와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을 섬겼던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긍휼을 입지도 못하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을 흑암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긍휼을 입고 풍성함을 있는
그러한 자,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 나란 존재는 어떤 자예요? 버림받을 수 있었던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의 모든 것이 써졌다고 과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긴 시간에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여기로 받았다라고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구원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늘 하나님이 나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자가 오늘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저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자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그 구원을 알게 하도록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인도함을 받는 자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함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은 자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구원을 받은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맡기면.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때 아, 내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그의 자녀가 됐구나. 그의 백성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구원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매일 맛보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능력을 매일 맛보셔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그 구약이 써 있고 여호와가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한 그러한 역사를 써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네가 어떤 구원을 받은 자인지를 알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믿는 예수가 바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나란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죠.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것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아는 자라면 이스라엘이 행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짓을 했어요? 그들은 택함을 입은 자이면서도 바알에게 가서 절했어요. 바알에게 절해가지고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7절, 8절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7절에서 8절. 그들이 바알에게 가서 절하면서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의 여호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혼미한 심령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던 자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주냐. 로마서 11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주었다 하셨으니.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명을 남겨두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 그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했을 때 아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주었다. 그래서 그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해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처럼 타락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7천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던 자를 남겨두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놓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시대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다른 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모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 안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아닌 다른 주, 다른 신들이 있다면 그 이스라엘의 패망과 멸망처럼 나도 멸망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어떤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은 자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내가 궁일함을 얻은 자라는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그런 자라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인가를 알라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자만이 그들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긍휼함을 얻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안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쫓아도 안 되고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도 안 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위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공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는데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했느냐. 거류민과 나그네는 그 땅에 소속이 안 돼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었는데 왜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어져야 하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땅을 차지한 자들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은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결국은 그 이스라엘 땅이 다 패망이 되어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실체가 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아버지 집, 그 하늘, 땅을 소유로, 기업으로 얻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은 그 하늘나라, 그 기업을 얻는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가나안 땅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전해지고 전해지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을 했지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장막 가운데 거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 땅을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갈 참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살면서도 그들은 영적으로 참 본향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한 대로 그가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 움직이면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았지 그 땅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게 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업을 얻은 자라는 약속을 가졌지만 이 땅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을 비추어 생각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는 하늘나라인데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바로 어디 이루어진 거냐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땅이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도 그 하늘나라의 기업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것이라는 걸 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약속을 가졌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곧 내가 이 땅에 이방인과 나그네같이 살지만 약속을 가진 자예요. 기업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삶을, 내가 비록 나그네같이 이 땅은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소속?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저 하늘나라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 소속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 땅은 우리가 속할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아도 빛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늘나라는 누가 왕이고 누가 주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체성이 분명치가 않아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과 그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 같이 사는 거. 우리는 여기서 종지부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같은 속에서 살고 있지만 분명히 달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처럼 이스라엘
땅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인이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7천인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 그게 엘리야와 남은 7천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자들과 같고 이스라엘이라도 그렇죠? 또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섬기고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와 나머지 7천인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아니었고 이스라엘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내 심령에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을 살되 우리는 항상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저 본향,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집을 어디다 짓는 거예요? 하늘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집을 이 땅에 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짓는 겁니다. 내 심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장받게 되어지도록 내어드리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의 집을 짓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집을 짓도록 예수님이 거하실 집을 짓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집은 어디서 지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고. 바로 내 안에,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온전해지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표현하고 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내 안에 정말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오시잖아요. 오셔서 주인 삼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자다. 누구에게 맡겨져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를 온전케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제 조금씩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이 부르심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면 나그네의 삶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나그네 삶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나를 부르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아, 단 한 번 여호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구나를 알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땅 가운데 사는 삶은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사는데 이 나그네요 외국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은밀한 것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 행동까지 다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끔 살아야 되는 삶이 필요하겠죠. 나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두 번째, 구원을 알게 하도록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찬양을 하게 되죠. 나를 부르신 것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걸 알고 하나님을 믿게 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11절, 12절을 가니까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는데 무슨 예정을 입었냐?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예정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땅이 되어지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백성이 되어졌고 우리의 입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어디 쓴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보증이 되어지는 것을 찬송으로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성령이 나를 인쳐서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그걸 확실하게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걸 알게 해주셨어요. 속량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속량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다시 그 속량함을 얻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서 나타내고자 하냐.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업, 이것이 온전한 보증이 되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순간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기업이 보증이 되어지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보증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을 받는 것도 다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된 거, 내가 기업이 된 것이 주님이 보증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보증이에요. 여러분 보증 알죠? 도장 딱 찍어주는 거. 확실하게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 아들이 된 자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자라는 것을 이 땅이 사는 동안에 늘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죠. 여기 다 우리 지금 에베소서 읽은 건 전부 뭐예요? 찬송하려 합니다. 찬송하려 합니다.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찬송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찬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찬송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노라고 찬송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가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라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실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찬송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2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를 나음을 잊게 하고 우리를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모든 능욕을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먼저 본을 보이신 이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로 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자취를, 주님이 가신 자취, 그 십자가의 길을 너도 따라서 와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보이신 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봉독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본을 보고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 제자에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되라. 그렇다고 실제로 미워하라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얘기는 정적인 삶을 사느라고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먼저 되어질 때 나로 말미암아서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형제도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인데 이 제자라는 말을 다시 바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런데 창세기를 가면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돕는 배필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와를 질 때 그를 돕는 배필로 말했고 여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했다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한 것을 에베소서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31절, 32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내 정체성을 알고, 내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렇고 난 자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인데 그 따라가는 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길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인간의 모든 죄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도에 순종하래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하늘나라에 속하고 하늘나라에 사는 자니까 인간의 죄도는 절대 불복종이야. 나는 상관없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죄도에도 순종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순종하냐고 말하냐면 14절에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해서 보낸 총독한테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총독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냐는 15절 말씀이에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그들의 무식한 입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제도를 우리가 행할 때 선행으로 하라는 거죠. 두 번째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라고 말해요. 자유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가 자유인이라는 말을 한 것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위해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다 못 박혀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이 자유함을 얻은 것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사랑을 알게 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웃사람하고 물고 뜯지 않으니까 함께 세워질 수 있고 함께 지어질 수 있게 되어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알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알았는데 그 부르심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구나,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을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일을 할 때 세워진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제도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어떻게 행하셨어요? 죽을 권세로 죽으셨어요. 살 권세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한 거예요. 그대로 권세에 순복했어요. 그대로 권세에 순복하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면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든지 그것이 세상 일이든 간에 그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17절 말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또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세상의 권세, 이 땅에 주어진 권세는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세워졌다고 로마서 13장 1절에 말하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권세가 비록 악한 자이고 비록 참으로 까다로운 자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권세에 순복하는 선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무식한 자들의 입이 다물어지도록.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선행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떤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를 상속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받았어요. 심판할 권세도 받았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받고 심판하는 권세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을 먼저 보이신 이유가 나로 그 길을 따라가도록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길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길이에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하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죽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갈 때 예수님이 얻으시고 받으신 모든 것을 나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 돕는 배필의 뜻. 우리가 어떤 자로 지음받았어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오셨는데 그 몸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돕는 배필인 거예요. 영적 아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하시도록 나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 왕국이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돕는 배필로 사는 삶. 이것이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래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가시면 그거는 갓난아이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지식에까지 자라나서 우리가 그의 돕는 배필로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은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왜? 내 의가 불뚝불뚝 나오는데 어떻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갈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내 의로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도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 가정도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을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주님이 다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름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요. 그 승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이김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주로 섬길 때 그분이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십니다. 고난도 능히 통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뭐만 나타나겠어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이름만 부르시면 돼요. 그분만 의지하고 믿고 그분만 섬기면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내가 앞으로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를 아신다면 이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땅의 것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하지 않겠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겠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에게 뭘 줘야 돼요? 나는 어떤 자인지를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자꾸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세요. 주님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날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근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는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영광만 나타내고 그 이름만이 내 입에서 찬송이 되어지도록 모든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나오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방주를 지읍시다. 내가 온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셋이 하나가 되어지고 넷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한 무리가 모일 때 그리스도의 방주가 세워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통해서 나타나는 건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